안녕하십니까. 이번 전월 미팅을 맡게 된 석사과정 이승원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Task to Done on EasyLab Plugin for Automatic Cleaning of Whole Night Sleep Electroencephalogram using Artifact Subspace Reconstruction으로 해당 문헌은 수면 뇌파 데이터 잡음 제거를 위한 최적의 ASR 파라미터를 조사하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Sleep이라는 저널에 게재된 논문이고, Impact Factor는 5.6, Clinical Neurology와 Neuroscience 분야에서 Q1을 받았습니다. 먼저 인트로입니다. 수면 뇌파는 수면 단계와 장애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밤새 측정하는 뇌파는 각성, 움직임, 안구 움직임 등의 여러 노이즈로 인해 분석이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수면 뇌파 데이터는 매우 길어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를 위해 자동 잡음 제거 알고리즘을 많이 사용하려고 시도 중이지만 수면 단계마다 뇌파 양상이 매우 다양해 자동 알고리즘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상 뇌파 데이터의 경우 현재까지 ICA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ICA는 데이터 전반에 걸쳐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노이즈를 제거하는 데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수면 뇌파 데이터의 경우 시시각각 데이터 양상이 다르고 시간이 매우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ICA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뇌파 잡음을 자동으로 제거하기 위해 최근 ASR이라는 알고리즘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ASR은 데이터 전체의 일관성에 관계없이 진폭이 큰 노이즈를 효과적이게 자동으로 제거할 수 있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ASR은 ICA와 같이 사용되기도 하고 대체돼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ASR의 가장 큰 장점은 적은 전극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심한 노이즈도 제거할 수 있고 데이터 자체를 삭제하지 않고 보정을 해주므로 데이터 손실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ASR은 수면 뇌파 또한 처리하는 데 매우 적합해 보이지만 효과가 체계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면 연구에서 ASR이 사용되기 시작하고 있지만 기상 뇌파 데이터와 동일한 매개 변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적합한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한 예로 수면 뇌파의 경우 비렘 수면에서 진폭이 매우 큰 서파가 관측이 되는데 기상 뇌파 데이터와 동일한 매개 변수를 사용할 경우 서파가 많이 제거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렘 수면에서는 큰 델타파가 많이 관측되는데 이로 인해 작은 진폭의 노이즈를 제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자는 다양한 매개 변수와 접근 방식을 사용해 수면 뇌파에 ASR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이외에 해당 연구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소드입니다. 해당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셋은 70시간의 고밀도 수면 뇌파 데이터이고 256개 채널로 500Hz의 샘플링 레이트로 측정되었으며 10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측정됐고 수면 중 방해나 외부 자극은 없는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수면 단계는 표준 기준을 사용해 30초 에폭으로 나누어 수동으로 REM N1, N2, N3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ASR이 적용되기 전에 0.5에서 40Hz의 밴드패스 필터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ASR에 관한 설명인데, 저도 ASR을 사용한 논문은 여러 봤지만,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수행되는지는 자세히 본게 이번이 처음이라,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최대한 이해한 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SR은 비교적 깨끗한 베이스라인 EEG 데이터로 보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베이스라인 데이터는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고 수동으로 식별할 수도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자동으로 식별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우선 ASR 알고리즘은 모든 데이터에서 1초 윈도우로 Z 변환된 루트 민 스퀘어 값을 구합니다. 그리고 Z 스코어가 모든
레의 92.5%에서 마이너스 3.5에서 5.5 사이인 윈도우를 식별합니다. 식별된 윈도우들은 주성분 분석이 이루어지고 주성분들의 루트민 스퀘어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인기값으로 사용이 됩니다. ASR 수행 전 사용자가 사전에 임계값 상수 K를 지정을 하는데 직전에 나온 임계값에 K를 곱한 값이 진짜 임계값으로 쓰이게 됩니다. 이렇게 임계값이 설정되면 처음 원신 후에 500ms 윈도우로 나누어 주성분 분석이 이루어지고 주성분 중 임계값이 넘어가는 주성분은 제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주성분으로 다시 주성분 분석이 이루어져 제거된 주성분을 다시 만듭니다. 이렇게 생긴 주성분들을 토대로 믹싱 매트릭스를 통해 깨끗한 데이터가 생성이 됩니다. 분석은 총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분석부터 보면 임계값 변수는 5부터 60까지 5 인터벌로 사용이 되었고 수면 데이터를 N2, N3, REM으로 나눈 다음에 ASR을 적용했습니다. 분석 2의 경우 임계값 변수를 10부터 60까지 10 인터벌로 사용이 되었고 수면 데이터를 수면 단계별로 나누는 게 아닌 여러 윈도우 길이로 나누어 ASR을 적용했습니다. 사용된 윈도우 길이는 2분, 4분, 8분, 16분, 32분, 64분, 그리고 전체였고, 나누어서 ASR을 적용한 후에 수면 단계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ASR 이후 평가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분석 1에서는 우선 ASR 전후 데이터에 ICA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ASR이 ICA로 분리하기 어려운 노이즈를 제거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정량화하고 사용자가 남은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후속 ICA를 수행하도록 선택할 경우 노이즈 ICA의 수동 선택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었습니다. ICA 적용 후각 IC마다 뉴럴 액티비티, 피지올로지컬 아티팩트, 레코딩 아티팩트, 언노운으로 라벨링을 해주었고 각 라벨의 퍼센티지 값과 분산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ASR이 5개 주파수 대역 내에서 뇌 진동 및 노이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ASR 적용 전후 데이터의 수면 단계 그리고 채널마다 FFT를 적용했습니다. 적용 후 채널끼리 평균하고 원신호와 비교한 진폭의 비율로 정량화했습니다. 다음은 분석 1과 2 동시에 사용된 평가 방법인데 수면 서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습니다. 이를 위해 ICA를 수행하여 서파를 추출했고 유효성 검사 알고리즘을 사용해 0.25초에서 1초 간격으로 연속된 두 개의 제로 크로싱 사이에 음의 편향으로 식별했습니다. 식별된 모든 서파를 평균해 음의 피크를 중심으로 100ms 길이의 윈도우를 평균하여 서파 진폭을 정량화했습니다. 서파의 일관성을 정량화하기 위해서는 트라이얼 전반에 걸쳐 포인트별 t테스트를 수행해 관심 있는 윈도우 내에서 중앙값 t를 찾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분석 1 결과입니다. 해당 그림은 ASR 적용 전후에 N2와 REM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EEG 노이즈를 보여줍니다. 여기 35라고 적혀 있는 값은 그 임계값 상수 K를 나타내고 35 임계값 상수를 사용했을 때 효과적으로 노이즈들이 제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그림은 식별 가능한 IC의 분산과 각 IC들의 분산, 그리고 식별 가능한 IC의 비율과 각 IC들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초록색으로 영역 표시한 부분은 저자가 분석을 다 마치고 비교 끝에 가장 최적의 ASR 임계값 변수를 표시한 것입니다. 모든 수면 단계에서 ASR 임계값 상수가 작아질수록, 즉 엄격해질수록 언노운의 분산과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ASR이 이후 ICA에서 효과적으로 성분들을 분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램에서 보시다시피 너무 엄격할 경우에는 언노운의 비율이 증가하므로 너무 엄격한 ASR은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ASR이 60 강도 이하로 적용이 되면 비율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비슷한, 너무 엄격하지만 않으면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ASR 단계에 따른 5개 주파수 대역의 원신호와 비교한 전력 변화를 나타냅니다. 모든 수면 단계에서 델타 대역의 전력이 많이 제거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램에서는 아주 약한 수준의 ASR에서도 극적으로 많이 제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램 수면에서는 델타 전력이 대부분 큰 아티팩트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추정됩니다. 이외 주파수 대역에서는 대략 5에서 10% 정도 제거되었습니다. 다음 결과는 ASR이 서파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냅니다. 위에가 ASR 심각도에 따른 서파 진폭, 밑에가 서파의 일관성을 나타냅니다. 서파 진폭은 손실이 적을수록 좋고, 일관성은 음의 값으로 클수록 좋은 것입니다. 여기서 일관성은 신호 SNR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ASR이 엄격해질수록 서파 진폭이 비선형적으로 감소하며, 일관성은 반대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 2 결과입니다. ASR을 진행할 때 깨끗한 기준 데이터가 식별되는데 권장하는 기간이 1분 이상이라고 합니다. 다음 표는 윈도우 길이 조건마다 1분 이상의 기준 데이터가 식별된 에폭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윈도우의 길이가 줄어들수록 당연하지만 1분 이상의 기준 데이터를 확보한 에폭수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분 윈도우를 사용할 경우 매우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그림은 윈도우 길이마다 ASR이 서파 진폭 및 일관성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냅니다. 상단은 서파 진폭, 하단은 서파 일관성을 나타내고, 분석 1과 동일하게 서파 진폭은 ASR이 엄격해질수록 비선형적으로 감소했습니다. N2를 보면 전체부터 2분 윈도우까지 서파 진폭이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반면에 N3는 윈도우 길이가 길어질수록 ASR이 엄격해지면 서파 진폭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느 윈도우를 사용하든 간에 N2에 의해 그 깨끗한 기준 데이터가 결정됨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N2 서파는 N3 서파 진폭보다 작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계값이 낮아졌고 N3에서 더 크게 감소한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ASR을 적용할 경우 수면 단계마다 따로 적용을 하거나 4에서 16분 윈도우를 사용하는 게 적합하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ASR 강도의 경우엔 분석 1과 분석 2에서 N2, N3 모두 30 이하로 엄격해질 경우 일관성, 즉 SNR은 증가하지만 서파가 많이 제거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선 ACA라벨 비율 결과에서 봤다시피 ASR 30 이하로 제거되는 작은 노이즈는 후속 ICA로 충분히 제거될 수 있기 때문에 ASR 강도는 45에서 30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따라서 요약하자면 수면 내파 데이터의 ASR을 사용할 때 임계값 변수는 효과적인 노이즈 제거와 충분한 서파 보존을 위해 30에서 45를 권장하고, 수면 단계를 분리하여 ASR을 적용하거나 4에서 16분의 윈도우 길이로 ASR을 적용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해당 결과를 토대로 수면 데이터 전용 ASR 툴박스인 Dusk to Dawn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혹여나 수면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툴박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기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을 읽고 좀 아쉬웠던 부분은 제가 지식이 짧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나름 중간까지는 정량적으로 잘 가다가 갑자기 적절한 매개 변수 고를 때 그냥 눈대중으로 더 좋아 보이는 걸 선택한 것 같아서 뭔가 시원찮은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를 해결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좀더 논리적으로 매개 변수를 선택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